경제 톡톡톡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구워 먹던 서민 음식 삼겹살이 이제는 큰맘 먹고 사 먹어야 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구이용 삼겹살 가격이 100g당 3,280원인데요. 한 근으로 친다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국산 냉장 삼겹살 100g당 가격은 1년 전보다 20% 정도 올랐습니다. 사료 가격 급등에 최근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수입 고기 가격이 오르자 국산 돼지고기 가격을 자극한 겁니다. 삼겹살 수요가 높아지는 캠핑 시즌까지 다가오면 삼겹살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 임대차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전 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비율은 51.6%로 48.4%인 전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출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린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 기업과 기관에서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국내 최대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영업직원 3명이 30여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내부 감사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2,215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서 계양전기, 강동구청, 우리은행 등에서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